아이고. 엑스컴은 지금 제 실력으로는 아마 이 롱원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인처럼 플레이를 하되 지구가 터질 때 있잖아. 어제 마지막 전투처럼. 그때만 로드해서 게임을 이어나가가지고 엔딩까지 그냥 어우 C급이야. 아이 헬로덕님. 안드님 방송 보는 재미로 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헬로덕님. 방송 보는 재미로 산다고요? 아유 그런 영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어서 말하자면 어제처럼 마지막에 지구가 터지는 전투를 하면은 제가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병사가 죽든 말든 그거는 철인처럼 하되 일부러 이제 지구가 터지는 상황에서만 그 전투를 로드해가지고 그냥 롱어를 끝까지 한번 즐겨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괜히 게임 좀 하다가 터져가지고 다시 하면은 보는 사람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니까 짜증나고 나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철인처럼 하되 터지는 전투만 만약에 터졌을 때 로드를 해서 그냥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고 게임에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철인으로 돌릴게요. 물론 이것도 철인처럼 할 거긴 한데 터지는 전투만 로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엔딩 보는 걸 한번 목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 도저히 지금 철인으로 엔딩을 못볼것 같아요. 실력이 딸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쭉쭉 막 달리도록 할 거고 모드는 모드는 롱어에다가 이건 송기 모드 롱어의 송기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편의성 모드고 커맨드 초이스 이거는 병과 정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난이도 하락일 수도 있고 재미 모드로는 이 루팅 모드 아이템 뽑기 모드 있죠 그것만 놓고 나머지는 보이스팩에 무기 스킨 뭐 한글화 개선 뭐요 정도로 원래 이게 예전에 그냥 엑스컴 2할때 썼던 모드들이거든 나머지 체크 안된 거는 다 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어디셔널 아이콘이 그 적의 명중률 같은 거 보여주는 편의성 뭐 그런 거고 요걸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후딱후딱 진행하고 철인으로는 지금 실력으로 못깰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롱어를 도저히 지금 실력으로는 안될것 같고 새 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테랑으로 갈게요. 이번에 베테랑으로 가고 철인 끄고 철인처럼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병사 죽을 때는 그냥 죽여버리고 철인처럼 지구 터지는 것만 로드로 막을게요. 아우씨 안 봐. 너무 많이 봤어 저 동영상. 내가 꼭 깨고 만다. 어떻게든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 철이나. 보는 사람도 지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만 진행됐다 싶으면 다시 하고 있으니까. 엔딩을 목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언제나 요거는 건드려야 돼.
데미지 룰렛은 언제나 만땅이지. 데미지 만땅, 개성의 잠재력, 피바람, 맞으면 서로 명중률 감소. 땡기고. 이게 찰가상이 되게 잘 뜬다 해가지고, 찰가상을 좀 줄여야 된대. 이 찰가상을 해서 절반으로만 줄일게요. 이게 뭐만 때리면 전부 찰가상으로 뜨는 게임이라가지고, 이 찰가상이 되게 쓰레기 같대, 사람들이. 반으로 줄여놓고, 스치는 건데, 요런 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신병들 명중률 상태가 왜 이러냐? 뭐야, 이거? 저기요? 50은 좀 그렇지 않나? 이상하다. 이렇게 명중률이 안 좋으면 게임하기 힘든데. 아, 이거 시작부터 일진이 좋지 않아. 아, 이 뽑기 운이 망한 듯. 뽑기만 조합시다. 야, 이건 아니잖아. 워썬더 일본 탱크 추가됐다고요? 예전에 나왔잖아, 일본. 뽑기 다시 해야겠다. 능력치 이거 아니네. 이건 고정이구나. 제 시작에도. 이게 그건가 보다. 게임 자체를 재시작해야 되나 보네. 아이, 장난해. 나갑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뽑기 실패했어. 신병들. 이것도 뽑기라니. 적어도 60 정도는 돼야 초반에 할 만하지. 50은 외계인보다 못한 능력인데. 기본 외계인들도 65로 시작을 해요. 명중률이. 대한민국이래.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저것도 못 맞춰도 되겠어? 말도 안 돼. 외계인보다 못한 놈들이라니. 걔도 이번에 60짜리들이 있네. 그래, 50은 안 되지. 아, 이거 좀 쓸만하다. 요걸로 가겠습니다. 세이브 다 치우고, 저번에 거. 그냥 죽는 거는, 철인처럼 하고, 지구 터지는 것만 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딩 볼 때까지. 엔딩은 보자, 한번. 롱으로 끝까지 가봐야지. 그래야 한번 미션을 풀어가는 방법도 좀 알고 하지, 이거. 아, 진짜 아깝다. 2층인데. 좀 아깝네. 적이 없네. 저기 어디 있을까?
안 보여. 그리고 이번에 엑스컴 로어는 그 되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전략을 그냥 단순히 치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 모든 미션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적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 잠시 이동력이 좋은 애가 누군지 모르겠네. 저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네. 희한하네. 저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어, 뭐야? 저기 있나? These guys make up the bulk of the Advent forces we've dealt with. They're disciplined and well equipped, but their obedience makes them predictable. 이상하다. 왜 저기 두 무리가 뭉쳐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쇽. 이쪽은 완전 엄폐라서 안 들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언덕으로 올릴까? 두 부대 헤드가 날것 같은데. 두 부대 헤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도? 괜찮을까? 걱정인데. 일단 빠지고 얘들은.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와주냐 안 와주냐가 온다. 게이드 이러면 편하지 게임하기. 얘들을 잡고 시작하면 되니까. 우 좋아 좋아. 철갑 운빨이죠. 운빨 그냥 재수가 좋은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대박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한 번씩. 뭐 그런 경우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다, 그렇지. 얘가 지금 시야가 애매하니까 얘를 이거 두 부대 헤드가 날수 있거든요. 애매한데. 잠깐만. 이거를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아니다.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이번 턴에 공격을 할까 했는데 얘가 시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얘를 그래서 다음 턴에 공격을 해야겠어요. 만약에 들키면은 뭐 그대로 싸우고.
안 들키면은 뭐 나의 좋은 거고. 천미셔프 너 왜 이러냐? 뭐? 아직 안 좋아요. 천미션부터 빡세네. 우이할까? 전투 들어가야 되나? 8마리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완전 엄폐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경계. 기다려봐. 자리는 잡고 싸워야죠. 경계. 얘도 경계. 완전 엄폐는 경계로 돌리고 얘도 경계. 지금 그러면은 얘도 경계. 얘는 살려놓고 얘도 살리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Fire in the hole. Oh. Yep. Get ready for a surprise. 야, 얘 무기 뭐야? 못 잡았니? 아까운데. 로봇이라서 성강 면역이구나. 그걸 그러니까 로봇은 안 먹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로봇이지. 엑스컴은 그 스팀에서 팔아요. 요 3명 되니? 오케이. 자, 명중률을 떨구고 특능도 못쓰고 모든거 눈발. 이제 확률이다. 로봇이 조금 걸리네요. 로봇이 지금 측면을 잡으러 왔는데 다행. 과연 휴. 성강탄이 이번에 롱어에서 엄청 유용해요. 특히 특수능력을 막아준다는 그게 좋아서. 상대방이 기술을 못쓰니까 공격밖에 못하고. 근데 기적처럼 맞네. 방금 5% 맞았어. 5% 확률 5%였을걸? 40에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맞은거지?
잠깐만, 잘 봐. 아, 20%? 아니지. 완전 언패 마이너스 45%죠. 그러면은 얘 명중률이 40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어떻게 맞은 거지? 완전 언패가 마이너스 45%, 조준 40. 왜 맞았지? 가끔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 게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신기해. 저 왜 맞는 거야, 도대체? 얘가 지금 경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워십 했었죠. 67. 아쉽네. 소르탄이 남는 애가 얘인가? 얘가 소르탄으로 마무리가 안 되네. 잠깐만. 얘 소르탄 있지. 얘로 얘를 마무리하고 얘를 딱히 움직일 데가 없네. 얘가 여기는 너무 쉽게 뚫리는 자리거든. 얘가 지금 언패가 풀렸단 말이야. 반어먼덕으로 가자. 여기 한 명 노언패 뜨니까 풀이고. 오케이. 그리고 49, 22, 49. 기다려. 얘만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못 잡나? 소르탄 각이 안 나오죠. 얘를 여기는 조업한 것 같고 여기로 옮기자. 59 가비 잘했어. 자, 얘를 얘가 움직일 때가 애매하네. 얘를 일로 65. 오케이. 세 명 남았죠. 얘를 놀러 가서 소르타. 굿.
싶고. 오! 이걸 맞춰? 호호. 왠지 적이 안 올 것 같아. 냠냠. 치립. 스코프. 에이, 잠금 상자. 한 부대 더 남았어요. 헐! 아! 아이템 욕심 부리다가 망했다. 아씨. 아 이걸 탐욕이. 아 나이씨. 아! 아 짜증. 그걸 맞아? 하나이씨. 섹토이드는 무서운데. 아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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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써부터 병사가 부상이란 말이야. 억울합니다. 억울해. 저 섹토이드 어떡하냐. 올라가. 저거 완전 언패라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애들을 일단 보내놓자. 근데 저 정도면은 초반에 운용이 안 돼서 아쉽게도 저렇게 맞아버리면은. 내 맞았나 애들? 지금까지? 아쉬운걸. 이거 성강탄 범위 될까? 안되겠죠? 될 것 같다. 부활을 시키려나? 어? 아 일로 돌아오네. 아 나 부활시킬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안일하게 했나 저거? 부활시킬 줄 알았거든요? 쏴버리네. 뭐 죽지는 않았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졌구만. 아그 어, 성난범. 롱호톤의 AI가 머리가 좋단 말이야.